이라든지 지방간 그리고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단백 저지방 중심으로 보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는 거. 근데 사실 보양식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먹고 나면 왠지 정말 살이 찔것 같아서 여자들은 좀 멀리하게 되는 것도 있고 걱정이 좀 되는데 다이어트가 되면서 보양이 되는 음식은 없을까요? 여름철 다이어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싶다면 저는 바나나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바나나에는 사과보다 칼륨이 4배 정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몸에 과한 나트륨 성분을 체외로 배출시켜서 부종에 굉장히 좋고요. 바나나 자체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성분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폭식을 막아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2개 정도 드신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 정도 드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바나나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겉면에 검은 점이 박혀 있어야지 잘 익었기 때문에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상태입니다.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열대야가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숙면에 좀 좋은 음식이 뭔지. 그런 음식으로는 흰 우유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우유에는 뇌 속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탈수가 있는 여름에 수분뿐만 아니라 무기질,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위해서는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 가벼운 샤워를 하시고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데펴서 드시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원한 것보다는 좀 따뜻하게. 영희 X파일. 대한민국 가정의 건강을 책임진다. 이윤경 교수. 그동안 발표된 적 없던 X파일이 지금 공개된다. 영희 X파일. 첫 번째 거. 열어볼까요? 나는 여름이 되면 부모님을 어디에 못 가게 한다. 어딜까요? 우리 저 교수님께서 말리는 데가 있죠. 어디요? 콜라텍입니다. 콜라텍을 요즘에 콜라텍 하시는 거 맞겠다고요? 시원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콜라텍 시원하잖아요. 선선할 때는 좋은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립니다. 그 안 좋아요. 에어컨 틀면서 땀 흘리면 안 좋습니다. 이윤경 교수님이 부모님 콜라텍을 못 가게 하니까 막아내죠. 그렇게 어른들은 사우나 가시면 안 돼요. 사우나. 그렇습니까? 네, 그 어른들이 이렇게 사우나 가셔서 이렇게 쓰러지신 분들도 많고. 잘못 되신 분들도 간혹 있죠. 네. 저는 그럼 몇 세부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몇 세부터? 광희야, 네가 얘기해. 갑자기 광희한테 넘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어요. 여름이 되면 저는 어머님 아버님을 백화점에 못 가게 합니다. 거기가 시원하실 때문에 처음에 그냥 바람대로 마신대요. 위에 가면 이제 문화 구월 같은 거 있잖아요. 시원하시고 가시다가 내려오시면서 시원하시다고 뭐 하나 사시고. 백화점 실내 온도가 얼마인지 알아? 28도예요. 그래요. 그러면 백화점 가셔야 자,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공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딥니까? 여름이 되면 부모님을 싸우나.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사우나까지 가셔가지고 억지로 땀을 흘리시게 되시면 몸속에서 땀으로 나트륨이 빠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다한 소금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지만 여름철에는 적정한 소금 섭취가 저나트륨 혈증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사우나 갈 때 소금을 가져가셔서 조금씩 드시면서 하면 어떨까요? 예,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X파일. 나는 아이가 탈수 증상이 있을 때 무엇과 무엇을 물에 섞여 먹인다. 탈수에는 사이다와 맥주를. 맥주가 또 나왔어요. 역시 드림만의 비법이고요. 아이입니다, 아이.
여름에는 그 오미자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미자. 오미자가 굉장히 여름철 보양 그 음식으로 좋거든요. 아~ 광희 씨는 뭘 먹고 싶어요? 저요? 예, 목이 마르고 그럴 때. 탈수가 됐을 때. 콜라 먹고 싶다고. 그런 얘기죠. 콜라 먹으면 안 좋으니까. 네. 유자차하고 꿀을 물에 섞어 먹으면서 애기를 섞어서. 다양한 음료가 지금 다 등장했는데요.